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존께서 어떤 연유로 전복을 보지 말고, 태기를 하지 말고, 예언하지 말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하는 거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연구한 거 하고, 또 과학적인 거에 근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에 이제 우리가 이 불교 또 종교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사실은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과학 기술이 발달할수록 종교는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탈종교화 시대에 접어들어가죠. 지금은 뭐 컴퓨터, AI, 인공지능이 미래학에 대한 예측을 정확히 분석을 할 정도가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점이라고 하는 것은 영가하고 영혼하고 귀신하고의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또 이제 날짜를 잡는다는 것은 이제 천체 물리학, 어떤 우주의 어떤 그 자전과 공전, 그런 그 일기, 또 태양의 또 달의 그 인력의 차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과학적인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이런 학문들이 발달되었고 점성술이나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면 역학은 통계학입니다. 통계에 의해서 이렇게 잡히는데, 이게 지금 과연 제가 이제 저도 그쪽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젊었을 때, 처음에는 이제 제가 젊은 나이에 영가, 귀신을 보다 보니까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귀신을 본 상태는 각성된 상태. 제가 이제 뇌과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알파파에서 쇠타파로 가는 상태가 되면은 신통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상태가 뭐냐면 고도의 집중 상태, 고도의 그러니까 안정된 상태를 벗어나서 고도의 어떤 싸마디 상태라고는 표현을 못하겠지만 그 상태가 되면 영가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안이 아니게 육안으로 볼수 없는 것이 보인다. 뇌에 관한 것은 아직 지금 뭐 연구가 활발히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100분의 1도 아직은 밝혀진 게 없겠죠.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 과학기술의 발달은 어디에 획이 도우냐면 미립자의 세계, 나노의 세계, 뉴트리노, 아주 뭐 극미립, 극소자의 소재의 그 소재를 우리 세존께서는 포괄적으로 미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진. 그게 뭐냐면 아주 미세한 먼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뭐 몇천만 분의 1 나노의 세계, 쿼크의 세계에 들어가면 이거는 정말 없거든요. 근데 이것을 정말로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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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 물질에 대한 그 성질이 양자와 전자, 중성자가 깨져 있는 거에서 양자를 주로 이제 분해를 하면은, 이렇게 쪼개다 보면, 이게 어느 한계에 들어가면은 물성이 없어지는 단계가 온다. 그 단계가 아마 우리 인간하고 이렇게 대입을 한다면은 그게 아마 무상정등각의 위치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정십자가가 높음도 없고, 낮음도 없고, 좌도 없고, 우도 없고, 큰 복판 자리, 가운데 자리. 이 자리가 세존이 깨친 무상정등각. 뭐, 위 없는 깨달음이죠. 한 없는 지혜. 마하반야 바라밀. 한이 없는, 끝이 없는 지혜다. 그 단계라고 보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도 저는 지금 걱정이 개국 방송을 해야 되는데 개국식도 해야 되고 학교 개원도 개교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거 좀 연기를 또 해야 되나. 오늘 또 이태원에 가가지고, 그참 이게 풀린 마음에 유흥업소에서 또이 확진자가 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거든요. 사람이건 뭐든 간에 항상 등산을 할 때도 내려올 때 사고가 납니다. 올라갈 때는 사고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되고, 또 세존께서 왜 전복을 보지 말라, 역하게 그런 걸 공부하지 말라, 능엄경에도 그랬고, 뭐 경전 여러 곳에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정확히 과학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그쪽 분야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무속인도 뭐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의 무속인도 만나보고, 또 역학하는 분들도 제가 많은 사람을 접촉을 해보고, 특히 무속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가신 서정범 국문학 박사님의 책도 탐독을 해보고, 그 무속에 대해서 연구도 해보고, 많이 그랬는데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속이나 역학의 과학적인 확률로 본다면 5대 5 내지 5.5대 4.5다. 확률이. 제가 아마 그건 여러 분석을 통해서 저 나름대로 내린 그 결론입니다. 첨단 AI가 지금 현대의 그 첨단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도 아마 그 확률이 조금 높지 높을 것이고 정말 완벽하게 맞춰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첨단 장비를 동원해도 그러면 과거의 사람들이 살았던 생애를 조합을 해서 역학에 응용을 해서 그것을 하는데, 뭐, 우리가 보면은 뭐 2조 때 보면은 막 아주 믿기도 어려운 그런 예언을 했다. 그건 제가 볼때그 예언이 통계학에 기반이 둔게 아니고 어떤 영가의 힘, 귀신의 힘을 빌려서 미래 예측을 한 것이다. 노스타다무스나 에드가 케이시나 이런 그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 역시나 영적인 어떤 그 영가의 세계, 귀신들에 의해서 영가들이 정보를 알려줘가지고 그걸 했지만, 우리 종말론 한번 보십시다.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다안 맞잖아요. 휴거를 얘기하고, 뭐, 종말을 얘기하고. 그렇게 이제 사이비 종교들이, 사이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반드시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끝을 얘기해서 겁을 줘요. 그리고 반드시 돈을 끌어냅니다. 돈이 결부되어 있어요. 종말을 얘기해서 위협을 가하고 돈을 끌어낸다. 100% 사입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 제가 낮에 어느 유튜버를 보니까 도사라는 사람이, 저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무슨 도사야, 지가 도사가. 도사가 어딨어요. 도사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인데, 그 도사는 잘못된 길을 알려주는 도사가 도사예요, 현재. 3개의 도사는 오로지 세존 한 분이십니다. 오로지. 근데 뭐 도사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계가 만들어진 게 마음으로 만들었다. 웃기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인류가 없을 때 무슨 마음으로 만들어집니까? 그 사람 불교 공부를 했다는데도 보니까 나는 참이 사람 왜 이런 소리를 하나?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지구의 생성의 원리는 또 우리 인간의 만남, 우리의 모든 생명체의 만남, 탄생의 원리는 뭐냐면 인연의 화합입니다. 인과 연이 만나서 연기법에서 인과 연이 조합을 이루어서 거기에서 얻어진 결과물이 지구를 만들어냈고 또 인류를 탄생시켰고 동물을 탄생시키는 것이에요. 가장 쉬운 예로 그걸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창조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때와 조건과 어떤 그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인과 연이 만나서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파트에 살면서 어항에 금붕어를 키웠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운 사실이 달팽이가 생겨나요. 베란다 화분에 분명히 지렁이를 안 두었는데 지렁이가 생겨납니다. 달팽이가 생겨납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또 건물 옥상에 텃밭에 전혀 주변에 옥상이기 때문에 뭐가 없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메뚜기가 생성이 돼요. 최근 예로 우리 지금 저희 가까운 곳에 한강 시민공원이 있는데 우리 그 방화대교 그 해주대교 아래 거기에 야생동물들이 멸종된 동물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보도를 보면은 뭐 수달이 나타났다. 새로운 생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인과연이 만난 인연화합으로 만들어졌다. 마음은 이미 그 전에 얘기고 마음은 이미 생겼을 때 우리가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누가 마음을 그러면 뭐 마음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맞지는 않고 다만 때와 소위 말하면은 달팽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온도, 습도 그 다음에 여건, 그것이 되었기 때문에 달팽이가 만들어지고 메뚜기가 나오는 거예요. 과학으로 보면 정확히 그렇습니다. 거기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물질들이 극소의 물질들이 모여드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러스 하나는 힘이 없지만 이것이 뭉쳐가지고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뭉쳐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흐트러지면 이게 전혀 힘을 못 써요. 근데 모이면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음성 에너지도 제가 목청을 크게 진동을 해주면 큰 소리를 내는 것이고 목소리의 그 목청의 진동수가 적으면 적은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또 다시 설명을 드리면 부처님의 세 가지의 인증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100% 틀림없는 사실이 뭐냐면 첫 번째가 모든 물성이나 물질 모든 것은 변화한다. 재행은 무상하다. 무상입니다. 무상. 변화한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수행을 통해서 사주팔자 바꾼다. 바꿉니다. 저를 보십시오. 제가 바뀌었잖아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역학에 관심이 참 많아가지고 많은 역학하는 사람들도 만나보고 무속인도 찾아가보고 다 해봤거든요. 저 나름대로 또 이렇게 해봤는데 저는 이 정도의 에너지를 낼수 있는 그런 복이 작년에 또 제가 우리 일가 중에 한 사람이 또뭐 역학에 아주 조예가 깊다고 그래서 부산까지 찾아가서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친구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릇이, 그런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릇이 적다. 적기는 왜 적습니까, 지금? SNS가 지금, 얼마나 많은 국내 최대 SNS 조직을 가져가지고 지금 제가 막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유튜브도 아마 제가 딱 궤도에 올렸으면 아마 금방 확산이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근데, 틀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면은 뭐, 엔지니어. 뭐 기계나 고치고 지금 제가 수행자로 살고 있잖아요. 수행자로 어떤 누구도 어떤 역술인 뭐 제가 유명한 역술인 젊을 때 그래도 그 역술인은 좀 맞추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도 50%밖에 안 돼요. 제가 이름은 뭐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최모 역술인인데 그 당시에 사회 전형 인사들이 가서 봤어요. 아마 역술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장동에서 제가 봤는데. 그때가 아마 1980년도에 복채가 10만 원이었어요. 10만 원. 엄청 거금이었어요. 그때 10만 원인데 5천 원, 3천 원할 때거든요. 10만 원 복채를 받고 봐주지도 않아요. 예약을 하지 않으면 못 봐. 그 양반이 그래도 제 재혼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머지 부분은 하나도 안 맞아. 지금 제가 법사가 되고 불자가 되고 수행자가 되고 국내 최초로 SNS 전법단을 만들고, 또 지금 과학을 현대화해가지고, 제가 참 자신이 뿌듯한 게, 정부기관에서 아마 국내에서는 아마 종교에서는 처음일 겁니다. 이번에
SNS 콘텐츠는 처음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SNS 콘텐츠 지도사 자격증을 과학기술 정통부에서 부여를 받아서 민간 자격으로 줄 수가 있게 되었고, 명상교육 지도사는 저보다 먼저 낸 데가 열몇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명상교육 지도사를 받아서. 저희는 지금 불교로 하는 것은 저희가 SNS 전법단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제가 과학을 했지 않습니까? 전파통신을 했고, 또 뇌과학도 공부를 해봤고, 또뭐 물리학 쪽에 양자물리학이라든지 관심이 많아요. 제가 전문학자는 아니지만 관심이 많다 보니까 서구의 그 어떤 그런 그 첨단 과학기술, 지금 빅뱅을 연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거금을 들여가지고 지금 가속기를 가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 과학에, 그 미스터리가 풀립니다, 아마. 멀지 않은 장래. 이런 첨단의 시대에 귀신도요,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거짓말 아주 잘해요. 그래서 노스트라다마스도 그 영적인 것인데 예언이 안 맞는 거예요. 딱 맞추다가 결정적일 때안 맞추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점술인, 무속인, 역학인들이 자기 죽을 날짜를 몰라요. 자기가 사고당하는 것을 모른다니까요. 문제는 유명한 사람도 죽을 날짜를 몰라요. 그러나 수행을 많이 한 고승들은 죽을 날짜를 알거든요. 전생에 수행을 했거나 한 분들은 죽을 날짜를 알고 가거든요. 그게 바로 역술이나 점술인이나 이런, 그래서 제가 확률이 5대5다.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말고. 사람이 약하다 보니까 왜 이것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되느냐면, 우리 과학적으로 보면 플라시보 효과가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 환자들한테 쓰는 용어인데, 이 무속인들이라든지 역술인 말을 듣고 좋은 이야기를 가지면 참 좋아요. 근데 사이비 나쁜 사람들은 꼭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겁을 줘요. 당신 조상이 어떻고 저떻고 애군이 다친다. 위험하다. 부적을 써라. 뭐, 굿을 해라. 이따오 소리 하거든요. 그거 매여가지고 듣고 안 하더라도 찜찜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뇌파 자체가 수행하는 게 지금 저는 연가도 그렇고 제 체험과 경험이 저는 확고한 확신이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수행을 하다 보니까 쉬지 않고 그런 게 이게 들어와요.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에 매여버리면, 집착을 해버리면, 그쪽으로 끌고 간단 말이죠. 제가 왜 이렇게 업력이 이렇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히 작년도에 회음 차크라가 각성이 되어서 엄청난 성에너지가 발현되면서부터 자신이 생기면서 이 영혼까지 확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전혀 안 끄달리는 거예요. 무속 얘기하는 거, 뭐, 무당들 얘기하는 거, 뭐, 예언하는 거, 역학하는 거, 신경을 안 쓰게 됐단 얘기죠. 안 쓴다는, 지금도 안 씁니다. 왜? 오늘 제가 쓴거 보면, 오늘 제가 오늘 제 지혜와 자비의 글에, 제 이름으로 나간 글에 보면, 어제는 전생이다. 오늘은 현생이다. 내일은 내생이다는 겁니다. 당장 오늘 밤 자고 나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생이에요. 그러나, 스피노자가 얘기한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바로 정확한 수행자고 바른 삶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이 순간, 이 상태를 즐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제가 지금 중요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들과 대화, 제가 또그 정말 세존께서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은 게 뭐냐면, 사리부다께서 말씀하신 거, 정말 제가 노트에 다시 했습니다. 저의 단점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꼭 지켜야 될 거.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사실과 진실에 입각한 말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유튜버들, 도살하는 사람들, 사기꾼들, 거짓 정보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 바른 지혜가 없으면 사기당한 게딱 맞아요. 거기다가 보이스피싱이 지금 말도 못합니다, 정말.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공부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정말 한순간 깨어있지 못하면, 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돈 그냥 뺏기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찌른 놈 위에 나온 놈 있다고. 갖가지 아주 나쁜 방법들, 그게 뭐냐면 귀신 중에서 악마, 마구니들이 기독교에서 말하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바른 수행을 하고 바른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마구니 안 좋은 귀신들이 붙지도 않고 영가는 더군다나 보이지도 않아요. 왜안 보이느냐? 신경을 안 쓰느냐? 아예 안 써버리는 거죠, 신경을. 돌아가신 영가 조상님 생각하고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 그 영가가 반드시 어떤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뇌파가 거기에 작용을 하게 돼요.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요상종, 끼리끼리 어울린다. 같은 동성끼리 그는 밀어내지만 비슷한 파장을 가지면 같이 이렇게 모여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과 양의 조합이 그렇듯이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절대로 귀신은 존재하고 영과 존재합니다.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내면 불보살님, 선신들이 지켜주신다고요. 분명한 사실. 제가 이거는 뭐제 명예를 걸고 책임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주변에 보면 사기꾼들이 안 꼬여요. 꼬일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하고 사기꾼들이 와서 사기를 못 쳐요. 왜? 아예 다가오지를 못하는 거죠. 내 마음이 사기를 꿈꾸고 허황된 꿈을 꾸면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허황된 꿈을 꾸면. 내 욕심이 너무 과해서 분수를 모르면 사기 당합니다. 또 귀신에 집착하면 귀신에 쓰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님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제라면 바른 수행을 해서 역술이나 전복이나 퇴기나 이런 거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해서도 기분이 좋으면 다행인데 기분 나쁜 거에는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잊어버리세요. 그 유명한 역술인이 우리 가족한테 한 예언이 다 틀렸어요. 하나도 안 맞아. 그왜 믿냐고요. 내일 일을 모르는데, 지 꼬라지도 모르는 님이 너네 거를 얘기해가지고 맞추냐고요. 어쩌다가 한마디 해서 맞으면, 아, 훌륭한 도사님 이런다고. 그거 매이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핵심이 뭐냐? 세존께서의 그 재해는 무상이 첫째고 변화한다. 사람이 내가 자신이 주인공입니다. 우주의 주인공은 부처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오로지 나예요. 그래서 세존께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은 세존께 해당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와 똑같은 인자를 가지고 똑같은 그 이를 가진 복제 인간이 아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인공이에요. 이 주인공인 걸 모르는 거예요. 수행은 나의 주인공을 찾아가는 것인데 저도 몰라요. 지금 말세에 그런 대지혜를 가진 선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지혜도 없고. 그게 무슨 얘기인 거니? 지금은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과거사 전생을 다 알지를 못하잖아요. 세존께서는 다 아셨죠. 단, 내일도 몰라요. 내색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전생을 보려면 지금 나를 보면 되고, 내생을 보려면 지금 나를 보라고 하신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새 행복한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고 수행을 전적으로 하니까 또 달라요. 제가 정확히 매일처럼 108배 절수행, 주력수행, 걷기 명상을 하면서도 못 느꼈던 것이 뭐냐? 10시 반부터 해서 11시 반까지 쉬지 않고 지금, 오늘이 지금 이제 2월 2일 날 입주했으니까 거의 지금 뭐 내일 11일이면 지금 정확히 100일 되는 날인데요. 오늘이 지금 9일적이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은 또 다른 세계. 거기서 제가 아침에 제가 지금 페이스북에 엄재삼 계정, 엄법천 계정,
김도연 계정을 지금 통해서 라이브 생중계를 해요. 그 생중계 왜 하느냐? 그게 바로 저에 대한 족쇄입니다. 족쇄. 저 혼자 하고 있으면 방일 하거든요. 또 몸이 안 좋으면 좀 그러면 그냥 느슨해지는데, 저는 그래서 상가가 존재하는 거예요. 승단이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거룩한 스님들께가 틀렸다는 거예요. 저는 절대 안 맞다는 겁니다. 상가에 귀의한다. 그게 승보거든요. 상가는 번역을 하면은 승이 돼요. 승은 뭐냐면 동무라는 뜻이랍니다. 동무. 도반. 그러니까 도반들이 같이 보고 있으면, 저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도반이에요. 제가 명예를 걸고 진실만은 이야기한다. 전화번호 공개한다. 신상 공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여러 도반들한테, 우리 법의인들한테 거짓되지 않은 정보를 전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사실에 입각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실수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조언할 부분들. 저는 참 유튜브 방송 잘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가끔 정말 귀한 전화 받습니다. 저는 지금 앞으로도 더욱더 과학화, 첨단화 해서, 이 불교는요,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지만, 다른 종교는 철학이 될 수가 없어요. 불교는 철학이요, 과학이요, 종교입니다. 세 가지 요소를 갖췄기 때문에 미래에 살아남는 종교는 유일하게 불교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 불교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지금 종교가 아니면 철학으로, 아니면 과학으로 다시 그 생명력을 유지해 나가요. 우리 한국 불교가 2조 500년 때에 아마 신장님이나 불보살님이 안 계셨으면은 불교는 끝이 났을 겁니다. 사라졌죠. 인도에서도 지금 불교가 끝이 났어야 되는데 아직은 불씨가 살아있단 말이죠. 인도 같은 경우도. 인도는 지금 거의 힌두교의 다 95%가 힌두교인데 그래도 불교 유적이 남아있고 불교를 인정을 하면서 가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세계 오히려 이 꽃이 어디서 피고 있느냐? 독일, 프랑스, 미국, 유럽 등에서 지금 불교의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일어나냐면, 메디테이션, 명상이다 이거죠. 명상. 지금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죠. 말법 시대, 이 시대에 깨달은 도인이 나올 수 없다. 신통은 휴대폰이나 컴퓨터, AI가 하고 있다.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까지 뭐 앞으로 다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화 시대에는 신통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마인드 컨트롤, 내 마음의 조절, 나의 어떤 감정 조절, 분노 조절, 이런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 기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감정이 없으면, 기계는 감정이 없습니다. 사람은 감정이 있거든요. 이 감정 컨트롤이 안 되니까 자살하게 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인간이 할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공부하면서 불자라고 하면, 제가 몇 분한테, 제 지인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스님들 얘기를 이렇게 좀 하느냐. 내가 자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자들이 이제 책임을 져야 돼요. 대승불교, 대중부 불교는 승려불교도 아니고 비구비구니 우바이 우바세 모두 다의 책임입니다. 물론 거기에 리더 역할을 하고 그 선도적인 역할, 스승의 역할을 비구 중심으로 해왔다는 거죠. 이제는 바뀔 때가 됐습니다. 비구 중심으로는 이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왜? 승려수가 급감할 겁니다, 앞으로. 저는 단언코 앞으로의 그 데이터를 놓고 제가 분석을 해보면 70, 80 먹은 노보살님들 돌아가시고 나면 한국 불교에 지금 조계종만 하더라도 제가 13,000명, 만명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승려들이 설 자리가 없다. 미국처럼 대리운전을 하든, 뭐, 식당에서 일을 하든, 뭐, 어디에서 일을 하든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15년 전에 제 지인들이나 주변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승려들은 문화재 관리원이 될 것이다. 근데 지금 문화재 관리원 되는 스님들은 힘 있는 스님들, 교구본사에 직분을 맡는 스님들도 가능하지만, 나머지 많은 승려들은 정말 때거리 걱정할 때가 멀지 않았다.
10년만 지나보십시오, 앞으로. 어떤 스님은 저하고 엊그제 만난 스님은, 찾아오신 스님은 5년 그러더라고요, 5년. 그래서 지금 이거는 심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불교뿐만 아니라 승단 자체, 그러니까 종단 자체에서도 이 문제를 정확히 놓고 보셔야 돼요. 지금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기술 도입하고 저는 언제든지 자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I부터 해서 지금 SNS 분야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저처럼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항상. 그래서 제가 가진 것은 베풀어야 제가 좋은 거예요. 나누어야. 나눔이 결국은 나의 이득입니다. 자리이타의 첫째는 뭐냐? 나의 건강. 저의 건강은 절입니다. 절과 주력수행을 통해서 하는데 이것이 좋다고 해서 똑같이 하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안 드립니다. 왜? 타고난 업력이 다르고 사상체질, 체형과 체질과 모든 것이 조건이 달라요. 그래서 자기가 건강할 수 있는 수행을 찾아야 돼요. 제가 제일 권하고 싶은 게 걷기 수행입니다. 걷는 것보다 건강에 더 유익한 운동법은 없습니다. 근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운동과 수행이 딱한 가지예요. 똑같아요, 동작은. 수행은 뭡니까? 알아차리고 있다. 깨어 있는 것이고, 운동은 그냥 운동이에요. 또, 노동과 운동과의 차이점도 똑같습니다. 노동은 힘들어 일을 하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고, 운동은 내 몸을 위한 자리 이타 방법이란 말이죠. 자, 이제는 제가 마지막 마무리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얘기입니다. 저도 제 자신을 몰라요. 20년 동안 수행을 했고, 전생에 수행을 했고, 분명한 사실은 여러 생을 수행을 해왔지만, 저도 제 꼬라지를 모르는데, 지 꼬라지 모르는 사람이 남의 꼬라지를 알아서 조언을 할수 있겠냐는 말이죠. 그래서 세존께서 전복을 보지 마라. 예언하지 마라. 틀리기 때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왜? 왜안 맞느냐? 우리가 가진 생각의 에너지는 우리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업력이 변화를 시킵니다. 사주팔자를 바꾸고 업력을 바꾼다. 분명한 제가 자신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과학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파장을 바꾸는 것이 뭡니까? 수행입니다. 수정이 수행이에요. 제가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호흡입니다. 기도 중에서도 불교에서 가장 수승한 기도법이 뭐냐? 연불수행입니다. 노래를 하면은 오래 삽니다. 왜 그럴까요? 노래 자체가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폐장 기능이 좋아지게 되고, 모든 오장육부의 장기를 자극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명곡을 제가 한 곡을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자, 박수를 쳐주시면 좋은데 안 쳐주시니까 제가 치시는 걸로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 아니고, 부처님이 아닙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거룩한 불보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법보님께 귀합니다. 부처님 닮아가겠습니다.